어떤 MC 스킬을 장착하는 게 좋을까요? 도망치는 것도 때론 도움이 돼! 예정된 위치에 도착! 당신과 함께라면 자신 있어! 패드를 작동시켰어. 필요한 거 있으면 요청해줘. 다시 적들이 몰려올 거야. 조심해. 인스톨 컴플릿. 정비할까? 컨트롤 패드를 작동시켰으니까 확인해봐. 요청한 물건을 보냈으니까 잘 사용해줘. 자, 싸워야만 해요.
스피드를 작동시켰어. 필요한 거 있으면 요청해줘. 요청한 거 전송했어. 언제나 조심하는 거 잊지 마. 인스톨 컴플릿. 조심해, 함정이야. 준비할까? 컨트롤 패드를 작동시켰으니까 확인해봐. 요청한 물건을 보냈어. 빨리 강해져야 해.
데미지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라면 할 수 있어요. 슈! 야! 여기! 제발 도와줘!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아요. 다른 생존자들의 위치도 파악했어요. 반! 바로 전송 부탁해! 알겠어! 운송 시작! 전투태세 완료!
그런가 봐요. 방심하면 안 돼요. 야! 미니코어를 하나 더 사야 된다고 말해주겠습니다. 원칙 대응으로 마지막 경고 후 대응하겠다. 나는 라이턴! 이곳을 지키는 경찰 메탈릭 차일드이다! 지금 너에게는 로봇 수배가 떨어져 있지. 얌전히 투항하라! 로봇 수배라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벌써 범죄자가 될 생각은 없다고요! 누구와 통신하는 거지? 빨리 나의 질문에 응답하라! 투항할 수...
생각은 없어요. 저는 당신한테서 코어잼을 가지러 왔으니까요. 감히 로봇 경찰인 나의 물건을 훔치려 하다니. 아니, 훔친다는 게 아니라 즉결 판결을 하겠다. 판결은 사형. 갑자기 사형은 너무하잖아요. 괜찮아? 이번에 너무 무리한 것 같아. 괜찮아. 조금 다치긴 했지만 움직일 수 있어. 고생했어, 로나. 드디어 코어잼 에너지가 100%가 됐어. 이제 우주선은 안전해졌어. 아이린만 찾아내면 모두 해결되는 거야.
이제 엄마만 되찾으면 돼. 좋은 마음가짐이야. 아주 멋져. 에이든! 다들 서로 응원하면서 버티는 모습 보기 좋은데? 로나, 괜찮은 거니? 엄마! 엄마! 당장 죽진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마. 생명 유지기를 달아뒀으니까. 모든 게 당신 짓이었군요, 에이든! 데이터들을 다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잘도 찾아냈어. 아이린의 범죄로 다 떠넘기려고 했는데 말이야. 그렇게 마음대로는 안 될 거예요. 의욕은 좋은데 너희들이 이 메탈리 차일드를 이길 수 있을까? 근사하지! 이것이 바로 진정한 메탈리 차일드 마그나! 쓸데없는 생각 따위 하지 않고 인간의 명령에 맞춰서 최적의 전투를 하는 슈퍼머신이지! 지구에 있는 너 따위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지금이라도 멈춰요! 아직 되돌릴 수 있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멈출 수 있는 타이밍은 처음부터 없었어. 그럼 엄마라도 돌려줘요! 이제 원하는 건 다 가졌잖아요! 더 이상 엄마를 괴롭게 하지 말아줘요! 미안하지만 아직은 이 여자가 필요해서 말이야. 고생했으니 재밌는 걸 보여줄까? 시스템! 터미널 카르마! 카메라 체크! 터미널 카르마 영상을 확인합니다. 이건! 이 우주선의 지하! 터미널 카르마에 현재까지 약 5만 대 준비했지. 메탈릭 트루퍼즈라고 불리는 로봇들이지. 마그나의 양산형이긴 하지만 성능은 4세대인 만큼 확실해. 전투 병기가 5만 대? 로나! 이 녀석들 전부 언제든지 동작 가능한 상태야! 이 녀석들을 움직이려면 권한이란 귀찮은 게 필요해서 말이야. 로커스가 죽은 이상 아이린이 가진 권한을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 도대체 왜 이런 걸 만든 거죠? 왜 만들었을 것 같아? 다 돈이 되기 때문이야!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연구는 세간의 관심에 비해서 적자를 면치 못했어. 그런데 너 같은 메탈릭 차일드는 유지 비용까지 많이 들었지. 로커스는 언제나 연구소 유지에 대한 고민을 했거든. 그때 마침 한 의뢰인에게 군대 제작 요청이 들어왔고 로커스는 그 의뢰를 받아들인 거지. 당연히 아이린은 모르게 말이야. 근데 뭐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을걸? 아이린이 만든 거대한 코어잼 에너지는 병기에 참 어울리는 에너지였거든. 알겠어? 결국 모든 건 아이린 때문이야! 아이린이 메탈릭 차일드와 코어잼을 개발하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거야! 그건 억지예요! 엄마의 발명품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당신같이 그걸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왜? 내가 슬픈 과거를 말았나? 불쌍하게 여겨주려고? 그럴 시간 있으면 니네 걱정부터 하는 게 어때? 이 코어잼을 내가 가져가 버리면 이 우주선은 다시 지구로 추락하게 될 테니까! 이 우주선이 추락하면 당신도 안전하지 못할 텐데요! 그 정도 계획도 없이 일을 벌였을 것 같아? 이 마그나만 있으면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가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문제는 메탈릭 트루퍼즈를 지구로 데려가는 거였지. 처음에는 우주선의 모든 동력을 메탈릭 트루퍼즈에게 투입했지만 턱없이 모자랐어. 하지만 너희들이 모아준 이 코어잼이라면 전부 작동시킬 수 있어! 아이린의 생체 신호 덕분에 메탈릭 차일드를 이용한 반란을 쉽게 일으킬 수 있었지만 코어잼을 내놓으란 명령은 거부하고 도리어 날 의심하기 시작했지. 채! 메탈릭 차일드가 가진 사고 능력은 쓸데없이 귀찮기만 한 기능일 뿐이야! 엄마의 연구를 계속 옆에서 지켜봐온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의미하고 헛된 시간들이었지.
자, 이제 나는 이 코어잼을 이용해서 메탈릭 트루퍼즈들을 슬슬 깨워야겠어. 지구로 가서 의뢰인에게 이 녀석들을 넘기고 엄청난 의뢰비를 받을 거야. 그리고 계획대로 이 우주선은 추락해서 모든 걸 묻어버리겠지. 이 우주선 추락 사고는 미쳐버린 한 과학자의 범죄로 역사에 기록될 거야. 바로 아이린의 범죄로 말이야. 그리고 나는 유일한 생존자로서 유유자적하게 살아가는 거지. 에이든! 그 의뢰인이 왜 그런 병기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을지 생각해봤어요? 메탈릭 트루퍼즈가 그 의뢰인 손에 넘어가면 분명히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거예요! 내가 알 바 아니야. 그럼 모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즐기도록 해. 이만 물러가도록 하지. 루나. 엄마!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그래, 기다릴게. 엄마. 보호점을 빼앗겨버렸어. 어떻게 모아온 에너지들인데. 처음으로 되돌아와 버렸어요. 아니, 더 최악이 되었지. 우리가 모은 코어잼으로 메탈릭 트루퍼즈가 움직일 테니까. 맞아요. 우리에겐 이제 선택지가 없어요. 싸우는 건 너무 무모해. 마그나는 아마 지금까지 싸운 메탈릭 차일드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너도 봤잖아. 마그나가 내뿜는 에너지를. 그렇게 자신감만 가지고 덤벼들 일이 아니라고. 저는 엄마를 그 갑갑한 로봇 안에 계시게 할 수 없어요. 엄마는 절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메탈릭 트루퍼즈가 지구에 가게 둘 순 없어요. 분명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엄마의 발명품이 그렇게 사용되게 할 순 없어요. 전 당신만 믿을게요.